네, 다음은 희석 방지 조항, 안티 다일루션 프로텍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벤처 창업 기업이, 그렇죠. 벤처 창업 기업이 추가 투자를 받을 때, 투자를 받을 때 이제 자꾸 이제 배수가 올라가고, 그럼 좋겠지만, 그렇죠. 추가 투자를 받을 때꼭 좋으라는 법만 없어요. 회사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를 받게 될 상황도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전 투자보다 이제 조건이 좋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겠죠. 기업의 성과나 비전이 좋지 않아서일 텐데, 그때도 이제 투자를 받아야 돼서 회사를 닫지 않고 계속하려면 이제 투자가 필요하겠죠. 이러한 투자를 우리가 이제 다운 라운드라고 합니다. 다운 라운드가 발생하면 기존 투자자들, 창업과 경영진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되겠죠. 업사이드가 없어지고 오히려 손해를 보니까. 네. 희석 방지 조항은 기업이 다운 라운드를 수행할 때 기존 투자자를 네, 보호하는 하향 보호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기업이 다운라운드를 수행할 때 다운사이드 프로텍션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이제 다운사이드 프로텍션 메커니즘이 너무 강하게 들어 있으면 후속 투자 그 조건이 더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사실. 네. 그렇죠? 후속 투자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전 투자자들의 권리를 많이 보여주면 후속 투자에 조건이 안 좋은 거잖아요. 어차피 회사가 안 좋아서 후속 투자자들의 조건을 봤는데 다운사이드 프로텍션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으면 더욱더 안 좋은 조건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희석 방지 조항이라는 게 이게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다운라운드 받을 때 사실은 다운라운드에 대비해서 이렇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렇죠. 이런 걸 감안해서 더안 좋게 들어오니까 희석 방지 조항은 이제 풀 래칫 브로드 베이스드 웨이트 데버리지 넓은 가중 평균 좁은 가중 평균 내로우 베이스드 웨이티드 에버리지 등이 있다. 네. 이하 예를 들어서 그 메커니즘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ABC라는 회사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ABC라는 회사가 있는데 현재 재무구조가 보통주가 100만 주가 있고 그리고서 이제 우선주를 그리고 또 우선주로 시리즈 A에서 주당 1,000원에 50만 주를 받았고 또 우선주를 시리즈 B에서 주당 이번엔 좀 좋은 조건으로 받았죠. 두 배. 그렇죠. 주당 2,000원에 100만 주 투자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시리즈 C에서 이런 주당 500원으로 200만 주를 발행한다. 그렇죠. 완전 다운라운드죠. 그래서 10억 원을 조달한다. 그렇죠. 그럼 이제 기존 투자자들은 그렇죠? 주당 500원에 투자를 받으면 주당 1,000원에 들어오고 주당 2,000원에 들어온 기존 투자자들은 뭐가 되냐? 그다음에 네? 100만 주를 가지고 있는 보통주 투자자들은 뭐가 되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기존 투자자를 보호하는 그걸 보면 네, 희석 방지 조항을 보면 일단 풀래칫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래칫은 기존 우선주 투자자들을 다음과 같이 보호합니다. 우선주 A 시리즈의 경우 투자자를 희석으로부터 풀리 보호하기 위해서 풀래칫이니까 우선주 전환 가격을 3라운드 수준인 500원으로 낮춰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리즈 A에 주당 1,000원으로 들어왔잖아요. 주당 1,000원으로 들어왔는데 주당 후속 투자자들이 주당 500원으로 들어오는데 나는 주당 1,000원 들어왔으니 손해 아니냐? 그러면 너도 주당 500원으로 들어온 걸로 해줄게 라는 거야. 그럼 이제 전환 비율이 2대 1로 높아지겠죠. 주당 1,000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주당 500원으로 들어오는 걸로 해주니까. 네. 그러면 주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식이 현재 50만 주를 받았는데 주당 500원으로 해서 2대 1이 되니까 당연히 100만 주가 돼야 되겠죠. 네. 왜 이게 마침표가 그죠? 주당 100만 주가 돼야 되겠죠? 아, 100만 주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100만 주로 늘어나 갑니다. 시리즈 B는 더 심해요. 주당 2,000원으로 들어왔어요. 500원이 되면 500원으로 해줄게 하면 그래? 그러면 이제 4배를 줘야 되겠죠?
네. 역시 우산주 가격이 주당 500원으로 낮아진다. 즉 전환 비율이 4대 1로 높아지겠죠. 그래서 주식 수도 100만 주에서 400만 주로 이제 증가를 해야겠죠. 결국 이제 지분 구조로 다문화질 겁니다. 네. 클래스가 이제 보통주, 우선주 시리즈, 네. A, B, C에서 이렇게 들어왔고요. 네. 시리즈 1, 2, 3좀 그렇다. 시리즈 1단계, 2단계, 1, 2, 3. 1, 2, 3이 이해가 쉬우니까. 네. 한번 보면 보통주가 100만 주인데 네. 네. 그래서 이게 들어왔었는데 100만 주가 있고 50만 주가 있고 100만 주가 있었고 0이었죠. 네. 그래서 첫 단계는 이제 100만 주, 50만 주, 100만 주, 200만 주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풀 레치술에서 주가가 50만 주는 100만 주가 되고 100만 주는 400만 주가 되고 200만 주가 되니까 100만 주, 100만 주, 400만 주, 200만 주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비중은 그렇죠. 비중은 40대 20대 40대 0에서 처음에 지분은 4대 2대 4가 됐다가 그다음에 2단계에서 풀 레치 전에는 지분이 이렇게 됐다가 네. 풀 레치를 실행하면 이제 12.5% 마지막에 12.5% 50.5% 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풀 레치가 없으면 후속 투자자들이 44% 지분이 되는데 풀 레치수로 이제 기존 투자자들이 뭐가 되니까 2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더안 좋은 조건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후속 투자자들은. 그렇죠? 네. 제가 코드를 짜놨으니까 뭐 이거 코드를 가지고 네. 한번 이 코드를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한번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될수 있을 거예요. 보통주, 우선주에서 처음에는 처음 지분율, 처음 주식수, 그 다음 주식수, 풀 레칫 이후의 주식수. 네. 그래서 뭐 이걸 읽어드려서 네. 한번 해볼까요? 이거 본 김에 이걸 이렇게 카피를 해서 컨트롤 C 카피를 해서 창을 열고 콜랩 리서치 구글.com 슬래시 해시 크리에이트 뉴 해서 이렇게 구글 콜랩을 띄우고 여기에 페이스트 카피 페이스트 했죠. 네, 그다음에 이거 그대로 그냥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거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한 겁니다, 저. 아시죠? 똑같죠? 그래서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죠. 클래스는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 첫 단계, 두 번째 단계,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처음에 이제 100만 주, 50만 주, 100만 주 0. 투자를 받은 후에 100만 주, 50만 주, 100만 주, 200만 주가 됐다가 그 다음에 풀 레시스로 100만 주, 100만 주, 400만 주, 200만 주가 된 상황이죠. 이걸 이제 판다스 데이터 포맷으로 읽고 한번 프린트아웃을 해줘서 데이터를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분을 계산할 첫 번째 지분은 이제 여기서 지분율을 계산하는 건 여기서 각각 지분율을 계산하는 건 쉽죠. 이거 전체
100만 더하기 50만 더하기 100만 한 다음에 이 각각을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라운드 반올림을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썸, 그렇죠. Q2, 예, Q2 두 번째, 그렇죠. 이거죠. 얘네들을 썸을 해요. 썸을 한 다음에 DF1에 Q1, Q2, 네, 이 각각의 항목들을 나눠요. 그 다음에 곱하기 100하면 퍼센트가 되겠죠. 나머지 다 이렇게 한 겁니다. 네,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됩니다. 네, 데이터 프레임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새로 사실 새로 네, 이런 항목들을 만들어 주어서 이런 것들이 저절로 더해져서 네, 더해져서 처음엔 얘만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더해져서 네, 퍼센트가 계산이 됐습니다. 쉽죠? 네. 보시기 바라고요. 이하 더 자세한 경우를 보도록 하자. 브로드 베이스드 웨이트 에버리지와 내로우 베이스드 웨이트 에버리지에 대한 설명도 뭐 직관적입니다. 넓은 가중 평균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현재 재무 구조를 한번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150만 주의 보통주가 있고 250만 주의 시리즈 A 우선주들을 주당 1달러에 투자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0만 주를 시리즈에서 주당 2달러 달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이 이제 100만 주가 옵션이 있고, 그래서 다 합치면 700만 주 걸릴 정도가 나와 있어요, 재무 구조가. 다운 라운드가 발생해서 시리즈 C에서 우선주를 200만 주를 투자받아 0.5주에 발행하여 총 100만 주의 신규 투자를 100만 달러의 신규 투자를 유치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200만 원 곱하기 200만 주 곱하기 0.5달러 주당 0.5달러를 하면 100만 불이 되겠죠. 넓은 가중 평균법에서 새로운 전환 가격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기존 전환 가격에서 기존 발행 총수와 기존 전환 가격 기존 신규 발행에다가 기존 발행 총수와 신규 발행을 나눈 거를 이제 새로운 전환 가격으로 삼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넓은 가중 평균이 되겠죠. 분모는 신규 발행된 거고, 신규 발행된 주식 총수고, 분자는 결국에 기존, 그러니까 기존 전환 가격을 변환시켜 주는 건데, 기존 전환 가격을 뭐에 대해 해주냐면, 네. 이제 신규 발행, 신규 발행과 기존 전환 가격, 기존 신규 발행을 감안해서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네, 아예 네, 아예 이제 신규 발행을 앞에 풀 레칫은 신규 가격 기준 신규 발행되는 가전을 해서 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되고 이제 새로 들어온 애들을 기존 전환 가격 기준으로 신규 발행 한 만큼만 전환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 전환 가격이 1달러다. 네, 시리즈 A에 적용해 보면 시리즈 A에 적용하면 1달러에 들어가죠. 기존 전환 가격이 1달러고 기존 발행 총수가 700만 주였어요. 그렇죠? 숫자가 맞게 돼 보겠습니다. 그렇죠? 700만 주 맞죠? 700만 주요. 그럼 이제 기존 전환 가격 기준 신규 발행은 신규 투자 금액과 기존 전환 가격을 보면 신규 투자 금액이 100만 불 투자를 받고 기존 전환이 1달러니까 100만 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신규 발행은 200만 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 전환 가격 기준 신규 발행은 100만 주고 진짜 신규 발행은 200만 주고 그렇죠? 따라서 새로운 전환 가격은 1달러에다가 700만 주 더하기 기존 전환 가격 신규 발행 100만 원을 700만 주, 200만 주라는 0.88. 그렇죠? 0.5로 떨어지지 않는 거죠. 가격을 0.5까지 떨어뜨리는 건 새로 투자자가 들어와서 0.5달러에 주당 0.5달러에 들어왔는데 야, 0.5달러까지 들어오는 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좀덜 떨어뜨리는 방법인 거죠, 그리고 0.88까지 떨어뜨리는 겁니다. 따라서 시리즈 A 주식 총수는 그렇죠? 전환 비율. 네.
1대 1달러짜리를 0.88로 바꿔주니까 전환비율은 1달러를 0.88로 놔주고 그걸 이제 애당초 들어온 주식 숫자에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50만 주였으니까 250만 주를 이제 결국 1 나누기 0.88을 곱하면 1.125 되니까 이제 주식 총수가 281만 2500주. 네. 시리즈 B도 네. 아까만큼 확 늘어나지 않은 거죠. 아까만큼 심하게 늘어나지 않고 좀 덜 늘어나는 거죠. 시리즈 B도 비슷하게 조정이 된다. 시리즈 B는 기존 전환 가격이 2달러. 기존 발행 총수는 여전히 700만 주고요. 기존 전환 가격, 기존 신규 발행은 신규 투자 금액과 기존 전환 가격이 2달러니까 기존 전환 가격 그러면 이제 총 50만 주가 늘어나는 걸로 감안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신규 발행은 사실상 200만 주니까 따라서 새로운 전환 가격은 2달러에다가 700만 주에다가 50만 주를 더하고 이걸 700만 주 더하기 200만 주를 나서 1.67. 네, 따라서 시리즈 B 투자자 주식 총수는 전환 비율을 2달러를 1.67로 나눈 만큼 들어가니까 네, 240만 주가 늘어난다. 네, 아까처럼 드라마틱하게 아까처럼 늘어나서 0.5달러 들어가니까 4배가 늘어나야 되는데 전환 비율이 4바가 돼서 800만 주가 돼야 되는데 그건 너무 심하다. 그렇죠? 그래서 후속 투자 못 받는다. 그래서 240만 주만큼만 늘어나는 거죠. 다음은 좁은 가중평균법 Narrow Based Weight Leverage를 보겠습니다. 좁은 가중평균권은 우선주의 전환권이 행사될 때 추가되는 보통주만 포함해서 계산한다. 네. 따라서 네, 우선주의 전환권이 행사되는 경우만 고려하니까 네. 결국 시리즈 A 전환 가격은 시리즈 A 기존 주식수에다가 1달러에다가 시리즈 A 네. 이거 좀 보기야. 네. 1달러에다가 곱하기 네. 시리즈 A 기존 주식수 네. 이렇게 해서 나누기 이것도 줄을 바꿔주겠습니다. 너무 숫자가 길어져. 네. 1달러에다가 시리즈 A 기존 전환 가격 기준 신규 발행에다가 시리즈 A 기준수의 신규 발행 하면 이제 1달러에다가 네, 기존 주식수, 네, 시리즈 A 기존 주식수가 250만 주니까, 네, 전체 다 하지 않고 250만 주만 보고, 아까 계산한 것처럼 기존 전환가격 신규 가격이 100만 주, 그 다음에 250만 주, 200만 주로 나누면 1달러의 전환 비중은 3.5, 4.5가 돼서 0.77로, 네, 0.77만 하락시키고, 네, 따라서 주식 투자 총수는 원래 가진 250만 주에다가 전환 비율이 1달러를 0.77로 나눈 걸 곱해서 약 324만 주가 된다. 시리즈 B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시리즈 B 전환 가격도 1달러에다가 네, 시리즈 A 기존 주식수, 시리즈 B 전체가 아니라 시리즈 B 기존 주식수의 기존 전환 가격 신규 발행을 시리즈 B 기존 주식수의 신규 발행으로 나눠서 이렇게 계산하면 네, 1.25달러가 된다. 그러면 이제 전환 비율은 이제 네, 2달러를 1.2로 나누니까 전환 비율은 1.6이 돼서 시리즈 주식 총수는 320만 주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픽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픽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리픽싱 조항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리픽싱은 가격 재조정인데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에 많이 사용된다. CB나 BW에 많이 사용된다. 제가 CB 설명할 때 리픽싱을 설명을 드렸죠. 네. 리픽싱에 의해서 주가가 낮아질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이나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인수가격을 낮출 수 있다. 리픽싱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계속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 추가 리픽싱을 하는 경우가 있다. 리픽싱을 포함시키면 투자자에게 유리하니까 당연히 더 비싸게 펀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낮은 이자율에 자금조달을 할수 있을 겁니다. 투자자도 메자닌 채권에 주식이나 채권의 중간적 투기가는 중위험 중수익 계약에 투자할 유인책이다. 왜냐하면 네.
리픽싱 그러면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네. 아래 다음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규인수권 행사 가격 조정 대법원. 네. 한편 이 사건, 네, 뭐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4년 9월 4일 선고 20134508588 판결. 한편 이 사건 신규인수권의 발행 조건에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마다 3개월마다 행사가액을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해서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일주일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가격과 종가의 기산일 종가도 높은 가격이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제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네, 그 가격을 행사가액으로 조정한다. 그러니까 신주인수권이 행사가액을 내고 예를 들어 100만 원이 행사가액이다. 그럼 100만 원을 내고 뭐 예를 들어서 네, 삼성전자에 대한 거다. 5만 원이 행사가액이다. 5만 원을 내고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 있는 거다. 근데 삼성전자가 왠지 못해서 주가가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면 리픽싱을 해서 1개월 가중 평균가격과 일주일 거래량 평균가격과 그날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을 해서 네, 기산일 종가 네, 이때 종가랑 비교해가지고 네, 주가가 계속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비교했더니 4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한 게 4만 원. 그러면 5만 원에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4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로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투자자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죠.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다만 조정 후 행사 가격을 액면가액을 화해하지 못한다. 아무리 그래도 주식 액면가액보다 행사 가격이 낮게는 갈 수 없다. 주식의 시가락 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하향 조정한 내용의 리픽싱 조항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본 감소, 주식 분할, 주식형 합병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 감소 등 직전에 본 계약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되었더라면 인수인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반시석화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죠? 리픽싱은 그래서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옵션을 줬는데 주가가 너무 하락하면 옵션 가치가 없어지니까 더 싸게 살수 있게 해주는 거죠. 리픽싱은 이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불합리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기업 가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을 위한 거래 비용을 낮추어 쉽게 투자가 발생하도록 돕는 측면이다. 기업가는 네, 낙관적이고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는 경향이 있고 투자자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선호의 불일치를 리픽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기업가가 그래요. 네, 아 우리 회사에 꼭 투자하라고. 우리 회사는 유니콘이 될 거라고. 근데 이제 투자자가 생각하기에 유니콘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리픽싱을 하는 거죠. 유니콘 되면 좋은 거고 유니콘 안 되면 그 투자를 받을 때 내가 너희 회사 주식을 살수 있는 콜 옵션을 투자를 하면서 콜 옵션을 받았는데, 그렇죠? 너는 너희 회사가 막잘될 거라고 하니까, 네. 만약에 안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회사가 안 되면 주식을 더 싸게 살수 있는 권리를, 그렇죠? 나에게 부여해 달라. 그런 리픽싱 조항을 달라. 그러면 정말 기업가가 엄청나게 자신 있고 우리 회사 주식은 떨어질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리픽싱 조항을 받아들일 수 있겠죠. 떨어질 일이 없으면 리픽싱이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요. 우리 회사는 유니콘이 될 거야. 떨어질 일이 없어. 그러면 리픽싱 얼마든지 줄수 있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투자자들은 이제 유니콘이 안될 가능성을 걱정하니까 유니콘이 안 되고 회사 주식이 폭락할 때, 그렇죠? 그때 주식을 더 싸게 사버릴 수 있는 권리를 쓱 키워 넣으면 투자자는 좀 안심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선호의 불일치, 거래 비용을 낮춰서 네, 선호의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정보
비대칭성도 해결할 수 있다. 그렇죠? 정보의 비대칭성. 네. 네. 기업가가, 그렇죠? 정말로, 네. 회사가 잘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리픽싱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렇죠? 따라서 리픽싱에 대한 기업가의 태도를 보고, 예, 투자자는 회사의 전망을 짐작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관련 사례 더벨에서 가져온대요. 네, CB 투자자는 전환가액 조정 조항 때문에 리픽싱 때문에 해당 기업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더욱 많은 주식을 확보할 수 있게 큰 손실을 보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CB 최저 조정 한도보다도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손실을 감내하고 네, 리픽싱에도 한계가 계속 리픽싱을 할 수는 없고 보통 어느 정도 한계를 두는 경우가 많죠. 이 이상까지 행사 가격을 낮춰줄 수 없다. 그래 이제 손실을 감수하고 전환가를 행사하기 때문에 풋옵션 행사를 통한 CB 조기 상환을 검토할 필요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환권이 들어가는 거죠. 리디머블. 풋옵션이 뭡니까? 풋옵션은 네, 아까 RCPS 같은 경우에 리디머블 그 부분이죠. 우선주를 주고 현금을 빼올 수 있는 결국 현금을 빼올 수 있다는 게 결국 풋옵션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기사. 올해 코스닥 상장사의 CB 전환가액 하향 조정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라임 사태 등으로 매자닌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가운데 과도한 리픽싱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키는 건 부작용이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렇죠? 네. 장점도 있고 단점도. 네. 리픽싱을 잘못 활용해서 기존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될 겁니다. 기존 주주들이 희석이 될 테니까요. 한편 이데일리 기사를 보면 이상원 하이투자증권 부장은 전환율은 CB에 투자하는 사람들과 기업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법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 정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서를 통해 정하는 것인데 법이 무조건 리픽싱을 7%로 70% 제한한다. 뭐 이렇게 버리면 과도하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리픽싱이 사실은 필요한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그럴 수 있지만 리픽싱은 사실 굉장히 필요한 조항. 그렇죠? 서로 간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고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리픽싱을 제한하는 것은 그런 정보에서의 정보 소통의 의미. 그렇죠? 그 다음에 협상의 여지를 없애는 그래서 계약에 대한 비용만 증가시키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겁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은 CB 발행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주가는 보통 지분 희석의 효과를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이 합리적이면 리픽싱 조항이 있으면 리픽싱 조항에 의해서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리픽싱 자체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불법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면 금융당국이 개별 사안으로 접근해 처벌을 내리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네, 저도 여기에 동감합니다.